안녕하십니까. 준벅TV의 준벅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일단 곤충 채집 전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. 네, 아 지금 전남대학교거든요. 되게 이쁘죠? 메타세카이가 아니라 포플러나무 가로수길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겁니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전남대 후문으로 밥을 먹으러 왔어요.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 밥을 먹고 오늘은 곤충들 지금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곤충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봬요. 와 더위 싫습니까? 에? 너무 더워 미쳤어. 그거 알아요 여러분? 더우면은 벌레도 안 나와요. 벌레도 더운 거 싫어합니다. 한국 벌레 같은 경우는 더운 거 싫어요. 그냥 제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너무 더운 날은, 폭염 같은 날은 솔직히 벌레 잘 없어요. 벌레도 더운 날은 싫어한다. 근데 일단 존나 덥네요. 아 씨. 곤충 찾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대로 안 끝나면 거의 뭐 라면 먹방이 되고 말겠네요. 이따 봐요. 네, 드디어 촬영할 곤충을 찾았어요. 아, 나 진짜 찾기 힘드네. 네, 오늘 말씀드릴 곤충 버즘나무 방패벌레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방패가 되거라.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플러 뭐 튤립나무, 네, 플라타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는 것 같아요. 그 방패, 그 나뭇잎에 이렇게 서식하는 곤충인데요. 생긴 게 되게, 아직 이거는 약충 상태예요. 그래서 방패 모양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성충 모양은 방패 같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거는 따로 이미지로 또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총 1년에 3회, 9월, 10월달까지 피크로 활동을 하면서 총 3회, 연 3회 발생을 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플라타너스 같은 이런 이파리의 당나무, 플라타너스 이쪽 두 나무를 이제 가열을 해서 이파리 하얗게 병이 하얗게 병든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. 뭐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하겠죠.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열을 하면서 이파리에 이제 노린제목처럼 이제 이파리를 꽂아가지고 이파리에 침을 꽂아서 이제 흡즙을 하면서 가열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. 여러분들이 막 이런데 나무 아래 있다 보면은 가끔 막 물방울이 진짜 막 이슬비 같은 거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. 그게 바로 얘네들 똥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나무 아래에서 잘 골라서 나무 아래에서 쉬시도록 하시고요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방패벌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앞으로 나무 아래에서 빗방울 떨어지면 도망가세요.